제이슨 스타뎀, 장클로드 반다, 척 노리스, 할리우드에서 주목 좀 쓴다는 셀럽을 언급할 때 항상 나오는 이름들입니다. 강호동, 김창렬, 줄리엔 강이 단골로 등장하는 국내 연예계 싸움 순위처럼 할리우드 파이터 리스트도 업데이트가 필요해 보이는데요. 그래서 비욘드 스포츠가 찾아보았습니다. 새로운 셀럽 파이터들을 말이죠. 우리가 몰랐던 할리우드 은둔 고수들, 누가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실까요? 복식은 아마 셀럽들이 가장 꺼리는 투기 종목일 것입니다. 그들의 자산인 외모가 망가질 뿐더러 행여나 KO를 당하면 일순간 조롱거리로 전락해버리기 때문이죠. 하지만 이드리스 엘바는 달랐습니다. 헤임달 역으로 마블 유니버스에 입성하고 차기 제임스 본드 유력한 후보로 꼽히며 배우 전성기를 달릴 때 그는 중년의 열정을 불지피고자 프로 킥복싱에 도전합니다. 190cm에 100kg, 인간 병기를 연상시키는 피지컬의 이드리스는 20대부터 킥복싱을 해왔다고 합니다. 그는 프로 데뷔를 위해 1년 동안 전세계 고수를 찾아다니며 기술을 날카롭게 다듬고 험난한 스파링, 아마추어 경기를 치르며 실전 감각을 키워갔습니다. 그 과정에서 디스크가 터지고 녹다운을 당하고 상대 펀치에 코가 휘었지만 아랑곳하지 않고 훈련을 이어가는 강철 멘탈도 선보였습니다. 결국 1년여간의 여정 마지막에 프로 데뷔전 승리를 거두며 헤임달의 전투력을 몸소 증명했습니다. 인기 리포터 마리오 로페즈도 이드리스 못지않은 터프함을 지녔습니다. 그는 고등학교 시절에 캘리포니아주 레슬링 대회에서 7위에 오를 정도로 뛰어난 운동선수였습니다. 배우 생활을 시작하면서는 복싱에 푹 빠졌는데요. 어느덧 20년 남짓 복싱을 수련한 마리오는 엘리트 선수와 스파링을 즐길 정도로 실력자가 되었습니다. 스네치, 셜록 홈즈, 알라딘의 감독 가이 리치는 링보다 매트 위에서 숨겨진 실력을 드러냅니다. 6살부터 가라데를 수련하고 유독 검정띠를 보유한 마샬아츠 매니아인 그는 90년대 말에 주짓수를 시작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15년 전설 헨조 그레이시로부터 블랙벨트를 받으며 자신의 주짓수 커리어에 정점을 찍습니다. 제이슨 스타뎀도 가이 리치를 따라 15년간 주짓수를 수련했다고 하는데요. 그는 자신이 가이 리치를 이기는 게 극히 드물다며 절친의 주짓수 실력을 칭찬했습니다. 어벤져스 에이전트 콜슨 요원도 비교적 덜 알려진 그라운드 강자입니다. 클라크 그레그는 2004년 영화 배역을 위해 몸을 만들면서 주짓수를 접했다고 합니다. 이후 가이 리치와 비슷한 시기에 블랙벨트로 승급하며 할리우드 몇 안 되는 주짓수 블랙벨트로 거듭납니다. 어쩌면 캡틴 아메리카보다 완벽하게 안발을 걸 수 있겠죠? 모던 패밀리의 귀여운 할아버지는 1985년 브록의 나이에 주짓수를 시작하여 2007년 환갑에 블랙벨트를 따며 중년의 저력을 보였고 나르코스의 파블로 에스코바는 퍼플벨트 주짓대로로 총 없이도 상대를 충분히 제압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할리우드 배우에서 성공한 벤처 투자자로 변신한 애쉬튼 커처는 지난 7년간 주짓수를 수련하며 브라운 벨트를 획득합니다. 그의 스승 히건 마차도는 애쉬튼이 역대급 재능이라며 코너 맥그리거보다 주짓수 실력이 좋다고 주장했습니다. 하지만 얼마 안가 히건 마차도가 셀럽을 위한 프로그램, 즉 부상 위험을 줄이기 위해 스파링 비중이 낮은 클래스를 운영한다는 게 알려지면서 스승의 주장과 애쉬튼 실력에 의문부호가 달리기도 했습니다. 스타로드 크리스 페이스는 매트에서 주짓수가 아닌 레슬링으로 두각을 나타냈습니다. 학창시절 11년간 레슬링을 했던 그는 워싱턴주 97kg급 5위에 오르고 유망주로 꼽혀 UFC 전설 랜디 커트워에게 코치를 받았다고 합니다. 2010년대 중반부터는 주짓수와 종합격투기를 수련하기 시작했다는데요. MMA 전설과 스파링하는 장면에서 그의 레슬링 관록을 엿볼 수 있습니다. 레슬러 출신 셀럽 중 가장 의외의 인물은 천체 물리학자 닐 디그레스 타이슨일 것입니다. 그는 물리학을 몸소 실험할 수 있다며 레슬링에 흥미를 느꼈다고 합니다. 도드라진 근력과 긴 팔의 신체적 우위와 함께 무게중심에 대한 탁월한 이해로 고등학교 내내 무패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자, 이제 끝판왕 차례입니다. 바로 스탠드업 코미디언, UFC 코멘테이터, 그리고 전세계 1위 팟캐스트의 진행자 조로건입니다. 로건은 19살에 전미 태권도 라이트급 챔피언에 오른 데다 이내 체급을 월장하여 미들급, 헤비급 챔피언까지 거머쥔 초특급 태권도 유망주였습니다. 그의 특기는 스피닝 백킥이었는데요. 이는 UFC 전설 조지 생피에르가 배워갈 정도로 완벽함을 자랑했습니다. 또 전미 무에타이 챔피언의 킥머신 점수를 뛰어넘으며 남다른 파괴력도 선보였습니다.
블랙벨트에다 20년 넘게 주짓수를 수련한 로건은 방송 중에 진상을 제압하고 UFC 파이터들과 수많은 스파링을 가지며 남다른 완력과 주짓수 실력을 뽐내기도 했습니다. 마지막은 레디고를 부른 데미 로바토입니다. MMA 훈련 3년 차인 그녀는 파워풀한 가창력 못지않는 강력한 킥과 펀치를 던지며 세간의 이목을 끌었습니다. 최근 약물 제한 프로그램에 들어가면서 훈련의 맥이 끊겼지만 이내 돌아와 블루벨트를 획득하고 스파링 중에 코치 앞니를 날려버리며 녹슬지 않은 실력을 선보였습니다. 이번 비욘드 스포츠에서는 할리우드의 숨은 무술 고수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아마 앞으로 할리우드 싸움 순위와 같은 게시글이 올라온다면 앞서 언급한 셀럽 중 한 명은 새롭게 얼굴을 비추겠죠? 스포츠 그 너머 흥미로운 이야기를 들려드리는 비욘드 스포츠였습니다. 감사합니다.